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엄마도 뉴스에서 보셨나요? 북한이 또 권한의 행군을 또 결심했다고 뉴스랑 또 기사에서 지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저희는 또 북한에 가족도 남아 계신데, 과연 북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지 않아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또 권한의 행군까지 하면, 또 저보다도 엄마는 또 권한의 행군을 누구보다 경험 잘 하신 분이잖아요. 엄마는 어떤 생각 드나요? 엄마는 권한의 행군을 직접 겪어봤으니까 이제 어떠한 그 상황이 펼쳐질지 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뉴스에 봤을 때막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지금 그때도 300만이 아사에 죽었는데 지금 또 그런 일을 만들겠다는 거잖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 그때 겪으면서 진짜 길에 사람들의 시체, 그리고 또 이런 기차 역전에 앉아서 분명 이렇게 쪼그리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그 역전 청소하는 사람이 발을 툭찬데쓱 쓰러지는 거야. 사람이 죽은 거지. 진짜 그때 거짓말 아니고 길에 널려다니는 게 시체였어. 그래가지고 그 꿈지가 정말 생각하기도 꿈지가고 정말 싫은 그런 기억인데, 권한행군 시작한다니까 그때 기억이 그냥 주마등처럼 머리를 치는 거야. 야, 이게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거 어떡하나.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 참, 이게 뭐 말로는 권한의 행군 한다고 하면 그 상위층들은 정말 아무 상관없거든요. 본인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북한 일반 사람들은 정말 그 지옥 그 자체예요. 그러지 않아도 정말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또 권한의 행군까지 결심했다고 하면 또 북한 사람들은 이게 세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권한의 행군 이렇게 힘든 상황이 남조선과 미국, 뭐 미제 앞잡이야 미국 놈들이 우리한테 압박을 가해서 우린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힘든 생활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세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썩은 것보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권한행군을 겪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다시 권한행군을 시작한다니까 너무 끔찍한 거야. 그래서 혼자서 엄마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너무 속상해서 가슴이 타고 팔만 동동 걸을 수밖에 없다. 어떡하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러분,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에 감사하게 잘 살고 있지만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저희 가족들, 친척들, 정말, 그러지 않아도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또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 외부와의 교류가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뭐 자유가 없는 나라인데, 더 힘들어져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갔는데, 또 권한의 행군을 결심했다 딱 하면, 그 사람들은 삶은 그 지옥에서 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제 북한에 있는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실지, 너무 상상도 안 가는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남한에서나 이렇게 좀 보내주는 것 같다가 서민들한테 제대로 도착이 돼가지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다면 얼마나, 그 이상 진짜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됐다면 걱정하지 않겠는데, 보내주면 뭐합니까? 저희부터도 대한접시자 쌀이 엄청나게 돌았는데 저희는 빈자루밖에 구매한 기억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맞아요. 보니까 그거 다 먹었으니까 어쨌든 빈자루가 돌아다니는 거잖아. 다 상위층들 배에 들어간 거예요. 다 먹었으니까 빈자루가 돌아댕기지. 아무리 그거 다 어디다 버린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먹었겠는데 저희는 하나도 먹어본 적이 없고요.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거기에다 북한 사람들한테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방송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 상위층들은 실제로 먹어요. 쌀 같은 거랑 여러 가지 지원 물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먹죠.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정말 쌀알 한 알? 받아본 적 없고, 정말 먹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또 북한 이런 체제에 관심이 많으신, 또 나이 많으신 분들, 또 북한 이런 정권에 관심 많으신 분들, 또 북한 사람들을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북한에 또 권한의 행운을 결심했다고 하면 힘들 거라고 예상하실 거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도와드리는 걸 반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와준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많은 쌀과 많은 지원 물자를 북한에 보내준다고 해도, 진짜 받아야 될, 진짜 굶어 죽고 힘든 북한 일반 시민들한테는 정말 쌀한 알도 가지 않거든요. 다 북한 그 상위층들한테 가고. 정말 이미 그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애들한테만 그런 지원 물자가 전달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반대를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북한에 가족이 있고, 저희 친구도 있고, 저희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실제로 받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부터라도 정말 제가 알바비를 쪼개면서라도, 같이 네, 당연히 참여하시지.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북한에 그런 행복이 만드는데 도움을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와드리는 것도 반대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거든요. 저희는 그 지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현실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정말 속상한 것 같아요. 이 고난행군 또 시작한다. 뭐, 윗대가리들은 뭐 시작한다고 그냥 쉽게 말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정말 이게 지역구 자체거든요. 저희가 뭐뭘 하겠습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가슴이 아프고 그냥 그래 너무 속상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속상한 마음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또 뭐랄까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들 얘기를 다 하면 좀 뭐랄까 뭐 나아지는 건 없어. 그래도 얘기를 다 하면 그래도 나 혼자 이렇게 북한 상황을 그래도 혼자 알고 있기보다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래도 좀 마음에 좀 뭐랄까 뭐 진짜 해결되는 건 없다. 그치? 속상하기만 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고난의 행군을 직접 겪고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죽는 것도 많이 보고 실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너무나도 음악하게 겪은 한 사람으로서 다시 고난의 행군 시작된다는 그게 너무 뭐랄까 충격을 먹고 끔찍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제 불쌍한 영혼들이 또 죽어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말로 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정말 너무 끔찍하고 소름 돋네요. 아, 정말. 백성들이 뭔지예요. 그러지 않아도 정말 하루하루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 또 거기 미움의 화살이 이게 대한민국으로 온다니까요, 진짜. 21세기에 지금 굶어죽는 게 말이 돼, 아들? 아, 그러니까요. 이런 고난의 행군이랑 뭐 북한의 그 힘든 상황이 오면 꼭 북한 정권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남조선 뭐 계리 조당들의 압박에 의해서, 아니 뭐 미국 놈들의 그런 압박에 의해서 우린 이렇게 힘든 걸 이겨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미움의 화살을 그냥 이쪽으로 돌리니까, 그게 그냥 문제인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냥 죄 없는 대한민국이 욕먹는 거고,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도 얼마나 북한을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세금으로 북한에 지원을 해줍니까?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사람들한테,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정말 쌀한 알도 받을 수가 없는 먹어본 적이 상황이고, 없습니다. 그냥 그 상위층 그냥 배에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고, 정말로 북한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저부터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다 의미가 없는 짓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하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북한에 가족이 있잖아요, 저희는 또. 그래서 그 가족들이 지금 무사히 살고나 있는지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별탈이 없는지 너무 걱정이고, 너무 배고픔에 고통받고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여기서 제발 정말 그 뭐랄까 무사히 잘 있기를 그렇죠. 바랄 뿐이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 드릴 수밖에 없네. 맞아요. 정말,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그런 뉴스를 접하고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어떻게 살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엄마랑 저는 뭐 성공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쌀밥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북한 사람들은 강냉이 밥도 없어서 그 배고픔에 하루하루 고통받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또 고난의 행군이라니.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데, 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도움을 준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전달이 안 네, 된다는 건데, 아무것도 뭐 차려지는 게 없어가지고, 속상하죠. 그것도 뭐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네, 정말 네, 속상합니다. 과연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고요. 정말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